가고 네. 작업실도 라에. 안 가고. 네. 네. 근데 그래도 네. 막 뭐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 그걸 보다 생각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음악은 네. 계속 생각나는데 생각나도 네. 그냥 안 가요. 일단 오. 이게 에너지를 쌓아놓고 그냥 팍 이렇게 분출을 해야지 저 작업이 돼가지고 그게 네. 되게 사실은 네. 어려운 거면서 네. 네. 하기 힘든 건데 그래서 또 이렇게 다작을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또 그리고 우리 기리보이는 진짜 다양하게 뭐 발라드나 아이돌 그룹 노래들도 프로듀싱 한 적이 이제 많잖아요. 네, 좀 있죠. 그러면은 네. 보통 힙합 앨범 뭐 작업할 때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 네.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아, 수정. 수정 네. 요청이 들어오면 네. 아, 안 된대. 하면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아, 이거 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예. 네. 네. 아, 보면 기리보이는 네. 내 말대로 해야 돼라는 걸 네. 말하지만 또 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또 아, 또 이러면서 아, 네. 아 맞나? 하고 네. 맞겠지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고쳐요. 네. 아니 또 이것도 재밌는 네. 게 기리보이 네. 그룹 이름이 네. 기리보이는 음악을 뭔가 게임처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아까도 그렇지만 그냥 본인은 뭔가 겸손의 표현으로 그냥 했어요라고 하지만 네. 진짜 재밌게 한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이 말은 어떻게? 뭐. 재미있으려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재미있게 하고 재미있게 네.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게임처럼 진짜. 네. 아, 그러면 반대로 네. 기리보이는 네. 그룹 이름은 어떻게 음악을 하는 팀 같습니까? 굉장히 두 명이기 때문에 네. 편하게 할 것 같아요. 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네. 둘이 어떻게 할까? 네. 네. 어디서 엿들었는데 네. 이 막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와 편하겠다. 오히려 네. 이제 좀 고민의 반씩 네. 이제 부담을 해서 하니까. 그렇죠. 네. 기리보이는 그룹 이름이 음악을 편하게 한다고. 네 이거 아, 예. 편하게 할 것 기자분들 같다. 기자분들 편하게 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벌써 저를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박원은 부럽다.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잖아라고. 아니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물론 질문이 진짜 많이 와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최대한 제가 다 여쭤보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몇 곡 조금 더 몇 질문 몇 개 더 해볼게요. This is 다은님은 아, 그 정도쯤이야 같은 이별곡들은 전부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건가요? 라고 또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그냥 어느 날 가사 쓸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쓰거든요. 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다가 이거 독특한데 하면 여기서 얘기를 풀어나가서 중간중간에 내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전체는 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왜냐하면 또 네. 기리보이를 좋아하는 팬분들은 네. 이런 이별 노래들이나 슬픈 노래들 아, 사랑 네. 노래를 들으면 네. 저거 다 그 시영 오빠 얘기겠지? 네. 우리 시영 오빠 또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아플까 막 또 이렇게 아무래도 이입을 해주시니까 네. 네. 근데 아니라는 거죠. 다는 네. 아니다. 네,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윤 피 상윤님은 기리보이 기상 시간 언제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요즘은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네. 1일 1식을 하고 있는데 네. 밤에 잠을 자야지 밤에 밥을 안 먹어요. 아 근데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좀 그냥 잠들어요. 아, 그냥 예, 어떻게든 재미없는 영화 보면서 네, 이렇게 잠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는데 네. 이번에는 또 우리 기리보이가 좀 참여한 음악들 만나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 양 네. 어마어마해서 네. 어떤 노래를 골라 오셨을지 궁금한데 한번 첫 번째 노래 들어볼까요? Breaking Bad. 노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브레이킹 배드는 네.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네. 이제 오르내림이란 친구가 네, 네. 무조건 진다. 얘는 무조건 떨어진다. 해서 오기가 생기어서 네. 진짜 열심히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붙게 만든 네. 전설의 전설의 어? 브레이킹 배드 뭐야 명곡 전설의 명곡 네. 네. 아 그러면은 이 어쨌든 이 곡으로 우리 오르내림 씨가 더 뭐 한 번의 기회 또 더 아, 많은 사랑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가장 첫 번째로 지금 가지고 오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노래가 진짜 여름에 나왔으면 어. 대박 났을 거예요. 어 근데 여름은 또 저희가 네. 또 오잖아요. 네. 또 오니까 네. 어, 뭐 네. 이제 이번 여름에 또 그쵸. 다시 한번 네 여름에 많이 들어주세요. 네. 봄에 들어도 되죠. 봄에 들어도 되는데 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노래 한번 만나볼게요. 이 노래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어떤 노래인가요? 이 노래는 진짜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 제가 곡 만들 때 진짜 고민을 안 하는데 이 노래는 저의 고민을 다 담아서 했어요. 진짜 이 나플라를 다음을 네. 이기기 위해서 진짜 막 맨날 연락하고 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계속 고민하고 만든 노래예요. 네. 선방이라는 곡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정말 네. 뭔가 생각을 네. 많이 하지 않고 확 만드는 곡 그리고 네. 이렇게 좀 뭔가 고민한 곡. 아 나중에 네. 뭔가 차이가 있거나 그런 건 있어요? 어 이 곡 들을 때 네. 지금도 울컥해요. 아 울컥한. 네. 아. 아 너무 울컥하고 이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네. 네. 진짜 막 안 나오는데 계속 붙잡고 하루 종일 하고 아무튼 이 곡을 이겨가지고 네. 저 기분이 좋은. 네. 하지만 울컥하는 울컥한. 네. 자 그러면 또 네. 우리 기리보이가 골라온 세 번째 곡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앞선 곡들과 네. 여러 가지 곡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그렇죠. 이 곡에서 네. 또 네. 이 곡은 굉장히 네. 대충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 10분 네. 만에 만들었어요. 오, 진짜요? 근데 원래 힙합은 짧게 만들어야 돼요. 힙합 트랙은 시간에. 네 힙합 네. 비트는 거기에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배 아파요. 아 왜요? 저가 네. 저가 가사를 쓰고 참여를 했어야지 네. 그 정산에 딱 몇 퍼센트 오프라도 그죠? 네. 지금 너무 잘 돼가지고 아 너무 이 곡은 뭐 지금도 네. 진짜 많은 사랑 받고 네. 있죠. 제키와 영비 아. 오션검 요한 그렇죠. 띵 네. 그래도 네. 그래도 근데 네. 뭐 물론 네. 가사 이런 것들을 네. 뭐 기리보이가 하지 않다더라도 네. 곡을 만든 건 또 기리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리보이 곡이잖아요. 네. 어, 시계 좋으시네요. 갑자기 갑자기 네. 갑자기 네. 제 드림 시계인데. 아 그래요? 네. 자 어, 일단 네 번째 곡을 네. 한번 만나볼까요? 거짓말이 아니야 괜찮단 말이야 웃은 꽃의 물을 왕창 줬단 말이야 이를 정리하면서 감정이란 것을 버렸어. 이렇게 네 곡만 들어도 진짜 스펙트럼 다양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 곡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곡은 원래 원곡이 있어요. 아. 커버를 저 아는 동생한테 시킨 네, 거고 네. 이제 원곡의 술자리라는 내가 저가 부른 노래가 네. 그 버전이 있는데 이 노래 만들 때는 진짜 뭔가 뭐지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아. 뭔가 진짜 막 음악 그만두고 싶고 그럴 때 있죠. 네. 그럴 때 이제 막 만든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정말 아끼는 노래 기리보이의 술자리 네, 지금 그쵸. 이 목소리는 지우? 네, 네. 지우라는 하얗게라는 원래 랩하고 프로듀싱하는 네. 친구가 있는데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해볼래? 네. 그 자리에서 바로 녹음하고 만든 아, 그런 노래입니다. 이렇게 또 네. 그러면 우리 기리보이가 만든 이 곡들 뭐 엄청 많은 곡들이 있지만 또 엄선해서 우리 키스더라즈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함께 들으면 좋을 노래 네 곡을 만나봤고요. 이 중에서 한 곡을 골랐습니다. 정말 그 울컥하는 노래 들어도 되죠? 나플라의 노래 선빵 듣고 올게요.
위에 손을 넣어 건가 나의 모습 눈이 부져 성과 빌어먹을 세상에게 엿을 먹여 내려가지 나이처럼 아픈 20대 점 흘리고 매일 듣는 힙합 올라가는 몸값 like I am a legal 여긴 나랑 안 맞으니 우주로 가자 마치 나는 기복 깨끗하지 일상 기억 Betty know where I'm from 어르신이 뭐라 해도 여전히 바지를 거쳐서 바쁘다 질문을 던져서 나 사회 배웠어 도움을 받기 전 자신이 먼저 보여주기 전까지는 전부 겁내지 They ain't part of it no no 선방을 날려 이력서 내 자신을 알리고 나의 빛을 가봐 제와 빛처럼 멀어 루베 수지 내 몸값 KG를 열어 난 먹어 삼키지 힙합 얼음 얼음 차례 얼음 걸음 걸음걸이 반의 발걸음 멀어 멀어 내겐 갈 길이 멀어 걸어 걸어 먼저 우린 내라 걸어 우린 우리끼리 놀아 all night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나의 모습 눈이 부져 성광 빌어먹을 세상에게 엿을 먹여 성광 성광 적인 오예지 21세기 자본주의 날 사육하는 세리자 배친 듯친 인신 배우들은 진짜 친구들 만와 우리끼리 놀아 시간 방 떨고 밤새도록 팝빵 선빵 의미 없어 우린 필요해 센 한방 오늘도 삐면 너의 엉덩이에다 비비건 뻥야 뻥야 아파 쳐주는 게 불안 아직 아파 가짜 눈썹 발치는 악성 폭발 가짜 줄이 가짜라도 그냥 굴뻑 들이킬 내 괜히 세상 또한 가짜 같으니까 야 얼음 얼음 땡 골든 골든 벨 땡 오늘 밤은 오진지 모두 무질서 모두 들이켜 모두 주민 신고 들어올 때까지 텐션 올려 we are sick come on 우린 우리끼리 놀아 all night 주머니에 손을 넣어 건강도 나의 모습 눈이 부져 성광 빌어먹을 세상에게 엿을 먹여 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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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라디오 키스 응감에 네, 오늘 기리보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 너무너무 저는 재밌는 네, 아. 시간을 좀 저 약간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기리보이 아 저가요? 네. 아니 근데 네. 이 패션 사업도 하고 아. 있다고 사실 네. 들었습니다. 네, 진 어 저가 네 옛날부터 하고 싶고 아, 네. 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옷을 입어보고 싶다 해서 시작한 게 있는데 네. 되게 재밌나요? 음악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쵸 재미도 있고 그냥 네 재미도 있고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이 본인이 만든 브랜드를 네. 만약에 주변 동료들 중에 네. 한 명을 모델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 제일 이렇게 입혀보고 싶어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아, 본인이 입을 거예요? 네, 저가 입고, 네.
모델 써야죠. 아 모델. 네. 아 모델을 키 큰 사람네. 아 키 큰 사람으로. 네. 아 역시 사업가입니다. 다릅니다. 네, 달라요. 아니, 그리고 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어 네 좋아합니다. 어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뭐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만화책 좋아해가지고 아. 네 그래서 뭐 만화책 가끔 따라 그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뭐 네. 종이 같은 데다가 그려보고 네. 하는 거죠. 네 장비는 많아요 집에. 아 이런 뭐 타블렛 아 네네 한 달 쓰고 안 써가지고 아, 한 달 네. 저는 보름 쓰고 안 썼어요 저는. 네. 아니 그래서 네. 또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 진짜 아마 경쟁 치열할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리보이가 그림을 그려준다고 아. 네, 지금 저희 기리보이 앞에 그림을 네. 그릴 수 있는 네. 이 최첨단 도구죠. 종이와 펜이 있습니다. 네. 아니, 이제 중간중간 뭐 노래 듣는 동안 기리보이 손 가는 대로 그려주시면 아. 저희가 오늘 청취자 선물로 추첨 통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기리보이를 이렇게 기리보이는 뭐다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네, 기리보이가 직접 그린 네, 네, 그림 네,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리보이의 또 추천곡 세 곡을 한번 만나볼 겁니다. 기리보이가 어떤 노래를 즐겨 듣는지 또 키스라디오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곡 추천하고 싶은지 노래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눈이 올까요? 자는 동안은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첫 번째 곡, 네, 자이언티의 눈이네요. 네. 이 노래는 네. 진짜 제 인생에서 제일 좋은 발라드입니다. 네. 제가 이 노래 딱 나오자마자 형한테 형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좋아요? 라고 하고 완전 난리쳤던 네. 네. 아니, 기리보이도 네. 그럼 나중에 네. 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니까 네. 이런 뭐 이문세 선배님처럼 그렇죠. 정말 레전드인 분들이랑 한번 작업을 해도 아직은요. 발라드급은 아직 낮아요. 발라드급은 아직 나가지고 네. 가지고 네. 좀 높아졌을 때 아무튼 더 네. 그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자이언트의 눈이었고요. 그다음 노래 들어볼게요. 어떤 날에는 농담도 건넸죠. 또 어느 날엔 차갑게 굴면서 무심한 척도 했죠. 네, 이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 노래는 진짜 고등학교 때 맨날 들었던 제가 고등학교 때 네. 발라드를 너무 좋아했는데 네. 그중에서 김동률 네. 님 네. 맨날 들었어요. 네. 근데 그중에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 노래를 모르더라고요. 잘. 이 노래가 사실 네. 또 김동률 씨 음악 중에 네. 또 막 유명한 모든 곡이 뭐 유명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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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는 그쵸. 노바디 네. 아 근데 이 피아노 부분이 너무 좋아요. 이 피아노 친 사람이 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건 진짜 너무 이거 가사도 진짜 좋으니까 네. 꼭 들어보세요. 네, 기리보이가 추천해주는 네. 김동률 씨 음악이라 그런지 또 더 색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세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Happy. 이 곡도 너무 좋은 곡이죠. 네, 이 노래는 진짜 안 질리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맞아요.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생각나서 들어도 네. 와 이거 진짜 좋다. 그러니까 팝 네. 중에서도 사실 라디오에 네. 네. 매년 나올 수 있는 노래가 많지 않은데 이 네. 노래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진짜 이거
들으면 행복해지고 네. 진짜 행복 그 자체. PV도 네.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아... 물론 지금도 있지만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보드메퍼에서 네. 네. 아, 이렇게 또 기리보이가 좋아하는 음악 세 곡 만나봤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자이언티 그리고 피처링 이문세가 함께한 눈 들어볼 건데 우리 기리보이 이 눈 들으면서 네. 그림 그려주시고요. 네. 또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이 기리보이의 그림, 네. 기리보이 작가님의 그림을 받기 위해서는 기리보이는 땡땡땡이다. 네.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들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서두르지 마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 계속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했죠.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하였네요. 자이언티 네, 피처링 이문세 눈 듣고 왔습니다. 네, 기리보이가 또 가장 좋아하는 곡 가운데 한 곡을 듣고 왔고요. 키썸감에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노래 듣는 동안 기립을 네. 그림 다 완성했어요? 그렇죠. 어, 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장갑입니다. 오. 잘라가지고 아. 풀칠해가지고 네. 다 해서 장갑으로 쓰세요. 추우니까. 아 이거는 정말 네. 진짜 멋진 그림이네요. 네. 지금 어, 기리보이가 장갑을 이렇게 도면을 네. 네. 도면이죠. 네. 풀을 네. 칠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네. 해서 네. 아무튼 이거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일까요? 네. 아무튼 굉장히 특이한 장갑을 이렇게 잘라서 직접 만들 네. 수 있는 이 초록 그림을 부분을 네. 잘라가지고 풀 아마 붙여가지고. 받으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중에 SNS에 올려 놓을 거고요. 그나저나 이 장갑의 주인공을 이제 찾아야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길이 보이는 뭐뭐뭐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마음에 드는 거 우리 길이 보이가 골라주세요. 제가 몇 개 읽어볼게요. 3891아버님 길이 보이는 힙합 그 자체다. 그리고 느낌 오는 거 바로 스톱하시면 돼요. 네. 네. 5816번님 길이 보이는 해피바이러스다. 9292님은 길이 보이는 내비게이션이다. 길이 보이니까. 어, 이 사람. 어, 근데 바로 지금 이 사람 네, 이 네. 사람입니까? 네. 제 네. 이름 뜻의 의미를 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몇 천 개가 왔는데 세 번째 만에 장갑의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9292 번님께 이 장갑 그림 이 도면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이게 한 쌍입니다. 네. 한 이렇게 짝으로 왼손 그쵸. 오른손이 왼손 네. 오른손 두 장 있길래 두 장이 네 두 개 준비. 근데 아무튼 네 이렇게 또 선물까지 만나봤고요. 어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제가 해야 될 순서를 놓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키스 응감에서 항상 공식 질문을 드리는 게 있거든요. 네. 무인도에 간다면 꼭 가져가야 할 세 가지 소중한 것. 네. 기리보이도 이거 적어주셔서 지금 저한테 네. 네. 주셨는데 첫 번째가 공통 질문으로 항상 음악 앨범 여쭤보고 있는데 에이섭 라키 예. 롱 라이브 에이섭 아, 네. 롱 리브 롱 에이셉. 리브 네. 에이셉 네. 에이셉 네. 이 앨범은 왜 또 기리보이에게 굉장히 이제 에이셉 라키라는 래퍼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 추천곡을 네. 가져오라고 했을 때 네. 되는 노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알리려고 아, 네. 틀 수가 없는 네.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에이셉 라키가 네. 네. 그래서 이 앨범을 또 골라주셨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필요한 것들 통조림 아 그쵸 통조림은 왜 네. 저가 네. 통조림을 모아요. 아 통조림 맞아요. 모아가지고. 진짜 전 세계 네. 다양한 통조림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모으는데 모으는 이유가 재난이 나왔을 때, 아. 좀비 세상이 됐을 때 네. 나는 살겠다. 아. 통조림. 네. 네. 그래서 안 썼고 네 그래가지고 무인도 갈 때도 가지고. 통조림을 가져가서. 오랫동안 네. 이 통조림 모은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좀 특이한 통조림이 있어요? 특이한 건 없고 이제 네. 외국 글씨로 돼 있는 거 이쁘잖아요. 네, 예쁘죠. 그런 거 많아요. 아 그런 거? 네, 스프 같은 거. 아.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네 돌돌이 아. 그 이제 먼지나 옷에 있는 묻은 네. 뭐 떼는 돌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저의 거예요? 강아지 이름입니다. 아, 돌돌이. 네. 굉장히 네. 돌돌이는 왜냐면 영화 같은 데 볼 때 이제 재난 영화 같은 데 볼 때 이제 강아지 한 마리만 데리고 막 혼자 살아나는 이런 게 멋있잖아요. 그 위급한 순간에 네, 네. 구해 주잖아요. 네, 그것도 도움을 주고. 네.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저의 사랑스러운 돌돌이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돌돌이가 먹을 수 있는 그 통조림도 그렇죠. 있는 거겠죠? 강아지 통조림도 네. 네. 그 편의점에서 파는 거 많습니다, 지금. 저도 네. 고양이를 키워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감합니다. 네. 자, 오늘 또 키스더 응감에 기리보이랑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음악 듣고 뭐 심지어 그림도 그려 주셨고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벌써 또 인사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시간 의외로 빨리 가죠? 네, 너무 빨리 가네요.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그래도 떨렸는데 네. 잘 말한 것 같아요. 오늘 뭐 네. 아까 네. 방송 초반에 네. 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성공적이네요. 성공적인가요? 네, 저 몇 번 해봤다고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또 키스 라디오에 시간 되시면 물론 바쁘시지만 네. 또 나와주실 수 있어요? 아, 저는 완전 오케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게 인사 치레로 한다고 생각하고 네. 완전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진짜 부를 거예요 또. 아, 네. 네. 저는 라디오는 좋습니다. 아유. 많이 하고 싶고. 네. 그러면 그때도 또 좋은 음악들이랑 네, 이야기들 많이 가지고 꼭 와주시고요. 아니 얘기하다가 보니까 우리 같이 인사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그럼 뭐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또 네. 기리보이 때문에 네. 이 기리보이 팬분들 진짜 많이 키스더라도 놀러 와주셨는데 아,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마지막에서.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 밖에 계신 분들 네. 추우신데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도 네. 12시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네. 진짜 오늘 또 추운데 밖에 또 나와주신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또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그러면 지금처럼? 네, 다작. 지금처럼 다작 네. 하고 예, 그만 쉬고 이제 작업 모드로 들어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더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박원의 키스더라디오 네,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또 내일은 화요일 네, 연주회 방 함께합니다. 오늘 끝곡 또 기리보이의 미안 네, 피처링 오르내림 이 곡의 좀 또 킬링 포인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 노래는 네. 그냥 너무 내가 고마운 사람들한테 네. 고맙다고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안하다. 뭐 이래서 저래서 미안하다. 이런 걸 가사를 쓴 노래입니다. 네. 자 그럼 기리보이의 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미안. 네 오늘 끝곡으로 네, 지금 흐르고 있죠. 지금까지 네, 박원의 키스 더 라디오였습니다. 네, 저도 기리보이도 네, 집에 갈게요. 내가 그걸 그대로 다 배웠나봐. 다른 말을 하나도 안 들었으면서 나 우리 자식이 모자. 엄마가 매일매일 미안하다고만 해서 내가 그걸 그대로 다 배웠나봐. 다른 말을 하나도 안 들었으면서 나는 우리 자식이 모자. 미안 할 말은 많은데 나 이것밖에 못했어. 모두 많이 믿었는데 이것밖에 못했어. 미안하다는 말 지겹겠지. 미안 내가 못했어. 원하는 게 못했어.